일제강점기 강제 노역에 끌려갔던 희생자뿐만 아니라 태평양 전쟁에 참전해 전사한 도민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태평양 전쟁 피해자 유족을 만나서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해군 군복을 입은 청년의 사진입니다. 이 청년은 일제강점기가 막바지로 치닫던 1944년 3살 된 어린 아들을 두고 태평양의 섬 지역인 남양군도로 강제 징용됐습니다. 선장 시험에 합격해 부산에서 출항하던 게 생전 부친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목포역 연락을 달아 목포역 달아 해도 목포 연락은 족다해서 괜 그 고령호를 타니까 그 일본에서 배 검사하니까 전쟁에 충분히 쓸만하다 해서 그 선원들 30명은 신체검사도 아니고 군복 갈아입전 그냥 출항한 거 이렇게 선장. 부친은 일본 선박 수송사령부 소속으로 참전했고 같은 해 10월 남서태평양 필리핀 인근 해협에서 폭침으로 전사했습니다. 편지 몇 장과 보상금 영수증 등으로 소식을 전하던 부친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가족들은 유골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3억 달러 규모의 무상 자금을 받았지만 정작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보상금은 2% 수준에 그쳤습니다. 억울한 희생을 당했지만 일본이나 우리나라 정부는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는 목소리에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4.3이나 5.18 같은 다른 과거사처럼 강제동원 피해자들도 위로받고 한을 풀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억울하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일본 꼬지 뭐 갔으면은 뭐 일본 총리라도 잡아 쏘지만은 그럴 수도 없고 우선은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65년도 그 좀 피눈물 묻은 돈인데 그 받아다 뭐 나라 발전 시켰으니까 우선은 국가에서 1차 보상을 해줘야 원칙이지. 최근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배상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들은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전국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와 연대해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